비아파트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지금 건설에 대한 인허가입니다. 허가를 받는 과정 2024년이고요 2023년입니다 이게 작년이 되겠죠. 그때 대비했을 때 비아파트에 대한 그 인허가, 지금 비아파트 같은 경우 허가는 그래도 좀 늘었어요. 주택 제한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뭐 늘어났다라고는 뭐 얘기는 하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허가가 늘지가 않았네요. 다시 정정을 드리면 5월 23년 5월 대비했을 때 허가가 상당히 좀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50건 정도 됐는데 지금 3,483건으로 증가가 아니라 이제 감소가 됐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허가가 이제 여기는 이제 증가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요새 이제 좀 아파트가 줄어들었네요. 아파트가 지금 31,215건에서 29호 정도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호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수도권도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죠. 5월을 이렇게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도 36,000호 정도에서 23,500건 정도로 해서 이제 물량들이 좀 줄어들었고요. 지금 그 1월부터 5월 정도에 누계로 이렇게 본다라고 해도 물량이 줄어들었죠. 아파트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가 지금 그 물량들이 보면은 아파트가 22% 정도가 감소됐다라고 하면 지금 비아파트는 35% 정도 인허가 물량들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들을 웬만하면 안 하는 거죠. 토지를 사가지고 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앞단에 있는 인허가 과정 안에서도 이런 허가를 뭐 토지만 사놓고 다시 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건지 허가를 받고 뭐 이제 매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허가 물량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 안정에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된 그 착공 물량들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은 2023년, 2024년 5월 저번 달 기준이죠. 이게 국토교통부의 자료 이제 누계 그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주택 관련된 통계들, 주택 관련된 건설 착공 그 통계를 보니까 비아파트가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착공된 거로 보면은 지금 4,400건에서 3,400건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고 5월 된 착공들 보면 7.2%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뭐 요거를 한 달 그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7.2% 정도 감소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래도 조금 더 물량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뭐 세대적인 지원이라든지 청약에 대한 제도 뭐 이런 부분들에서 주택수 산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월부터 5월 정도 대비했을 때 작년 그 동기 그 누계를 보면은 지금 14,646호 정도 되면 요 이제 물량으로 보면 26.7% 정도 감소가 됐으니까 아마 이런 추이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착공된 물량들 보면은 아파트 보면 아파트는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잖아요. 61,000호 정도 됐던 게 91,000호 정도 된 거죠. 그리고 5월들 보면은 7,800건 정도 됐던 게 13,900건 정도 나왔죠. 근데 뭐 여전히 서울에 대한 물량들은 좀 줄어들었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 그 주택 시장에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의 불안, 전세 가격 불안, 비아파트 시장에 이런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대체 물량들 이런 물량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착공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와 수도권 요 부분들은 수도권 아파트는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와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의 신호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물량들 때문에 전세 가격 또 매매 가격들 뭐 이런 동향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모든 지역들을 보시면 안 되는 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수의 변화, 그리고 이탈되는 수요들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흐름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허가들은 줄긴 했지만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착공들은 들어간 곳들이 많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물량들이 늘어났고 그 물량들이 늘어난 곳들은 수도권. 그러니까 요 착공의 흐름을 선행적으로 본다면 아파트 시장은 회복이 되고 있고 그 회복 시장 안에서도 수도권의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복된 국면 안에서 수도권의 아파트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착공 물량 안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 물량들 또는 신축 아파트의 물량들을 가지고 투자의 대상 또내집 마련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 또 비아파트를 활용한 그런 물량들 이런 것들도 투자의 대안으로 이제는 뭐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들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가 좀 전세 가격이나 이런 그 매매 가격들을 분산할 수 있는 그 수요들, 수요 분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비아파트의 물량들도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아파트 중심으로 보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들도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되는 그 물량들을 보더라도 입주 물량들이 지금 요 대비했을 때는 개선이 됐죠. 작년 대비했을 때 1월부터 5월 이 기간들은 개선이 좀된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뭐 많이는 늘어나지는 않고는 있지만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도권의 전세 가격에 대한 불안 요인들은 좀 작용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준공이나 입주 물량들, 신규 물량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뭐 전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물량들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물량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에 있는 이 물량들은 그 입주 물량들은 그래도 늘어나서 전세 가격 그 상승세 어떤 둔화세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세 수요에서 이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세 가격이 뭐 물론 뭐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래도 높이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달 들어서 요 입주 물량들 보면은 굉장히 좀 서울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량이 늘어난 지역들, 뭐 강동구나 이런 지역들이 있겠죠. 뭐 지금 강동구에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그런 수요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들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는 전세 시장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허가 물량들도 줄어들고 어떤 그 착공 물량도 늘어나서 좀 좋아지고 또 준공 물량들은 이렇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의 전세 가격,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들,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죠. 예. 그래서,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오는 입주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반기의 핵심은 비아파트 시장, 요 시장이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착공 시장 안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요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